아이씨야 오늘 늦었네요 형. 넌 왜 아직도 안 갔어? 형 이제 갈 거죠? 데려다 줄게요. 가요. 뭘 데려다 줘, 명화도 없는 놈이. 그럼 저 데려다 줘요. 내가 왜? 내가 오토바이 빌려줬잖아요. 선배 자고 간다면서요? 어? 아까 자고 간다 했잖아요. 뭐 그치? 혹시 둘이 사겨요? Not yet. 아니 That's the game plan.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싸우더나 싶어서. 말이 되냐? 그냥 가. 네 형. 아 맞다, 너 탁준경한테 뺏은 대회 다음 주였나? I could not read that fast enough. 뺏은 적 없는. 어? 오케이. 탁준경한테 뺏은 대회 다음 주였나? 뺏은 적 없는데. 그래? 대회 준비 잘해라. 어휴 싸가지. 자 뜨뜨뜨뜨. 자 핫플레이트. 자 먹자. 근데 나 자고 가? 형! 네? 왜? Do you wanna sleep with me? That's, 아, that's actually what I'm doing. 선배 자고 간다면서요? 아 그럼 걔가 12거니까 뭐 자고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아 몰라요 선배 맘대로 해요. 자고 가지. I find that that Sundarin is just so irresistible. Just, ugh. 쟤는 어떤 사람 좋아하냐더니 이번엔 친구예요. 선배는 꼰대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네요. No. 보호자. 틀린 말은 아니지. 선배는 엄마 아빠 살아있어요? 엄마만? 전 아빠만요. 엄만 도망갔는데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선배는 엄마도 집 나갔어요? 어렸을 때 도망갔어. 지금은 바닷가에서 카페하면서 잘 지낸다더라. 나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육상 처음 시작했을 때 운동장 가로질러서 엄청 뛰었어요. 답답해서. 근데 도망이 가져요? 15살짜리가. That felt like a Tim Burton moment right there. 아무리 뛰어봤자 운동장이지. 그런 인간이랑 누가 친구예요?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어도 나랑 완전 다른 애들이니까. 친해지는 애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걔들하고 무슨 말을 해요? 할머니 병간호 얘기? 집세? Yep. 여우나. 이렇게? Oh, well, shit. 여우나. 네? 근데 불 안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씻냐? 아, 아. 진짜. 오! A smile. 엄마 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리고 간 사람인데. 뭘 당연한 걸 묻냐? 스물아홉 때도 보고 싶던데. That is always the case. Unless he didn't have a good relationship. I think he needs cuddles. That's what I think. 어? 깜짝이야. 미친놈이야? 미친놈인데? 와, 미친놈 맞네. 우리 사장님 돈도 안 주면서 너무 그래 먹는다. 파친노 힘들어요. 야, 밥값이 더 나와. That it does. Good spooning. 근데 너 오토바이 안 타고 왔어? 왜? 무면허잖아. 신고당해. 그건 진작 걱정했어야지. 이제는 신고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미친놈 맞네. 형 안녕하세요. 무면허. 그거 제 별명이에요? He gives nicknames. 너 또 왜 내 옆에 앉냐? I give nicknames. 이런 거죠. 자리 있어. 형 진짜 차현이랑 뭐 있어요? 이게 뭐가 있어? 그럼 너 나 아니야? Is he just listen? 야, 치워라. 누굴 그렇게 찾아요? 아 나랑도 상대해주지. Sir. 거슬리게 하다가 맞으면 아프다. 제발 좀 쳐봐. 아 맞다. 시아랑 같이 일한다면서요? 그럼 우리 자주 보겠네요. 차예원도 잘난 거 하나 없거든요. Yes, there is. 잘 뛰는 거라고 다들 난리야. 형 제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야, 네가 뭐가 불쌍해? 차예원이 더 불쌍하지. 너 걔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He was just checking him out. Am I seeing this? 차예원. 연아. 오. 네거티브 1. 부드러운 건 됐어. 다 0, 오케이. 차현! Get out of here, blue bubbles. 겨나, 누구랑 연락하길래 그렇게 즐거워? 애인? 아니, 아니. 그냥 친구. 오, 친구? 응. 유학 갔는데 곧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관심 끄는 거예요? 내가 네 관심 받아서 어따 쓰게. 나랑 사귀어보려고? 경훈아, 네 동생 이거 병이다, 병.
Sis. 그쪽이 진짜 오랜 친구란 말이죠? 이거 뭐 친구 면접 같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시아가 오늘 꼭 너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근데 개상원이랑 친한데 어떻게 우리 오빠랑도 친해요? 개상원? 천상원? 나 걔랑 안 친한데? 아 이거 뭐 알바랑 상관 있는 거냐? 촬영 보조 알바인데 현장에서 짐 나르고 그런 거 좀 힘들 거야. 할 수 있겠어? 할게. 해봤어요? 어 비슷한 거? We answering this. That's husband. We answering. 어 여보세요? Every time. 여운아 무슨 일이야? 설마 차여운? 안 급한 거면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오빠 혹시 거기서 나온 여운이가 설마 차여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내 동생 여운이 팬이라고. 친해요? 차여운 선수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런 사이냐고요? 아니 뭐 How private are we talking? 그, 야 니네 오빠도 같은 학교잖아. 아 대박 진짜 대박. 오빠 저 차여운 한 번만 만나게 좀 안 돼요? 아니 너 같은 여동생 둔 기억이 없는데. 아 지금부터 두면 되죠. 에? 저 진짜 차연이 우리 오빠랑 같은 학교 관대고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개상원이랑 친해질 거 보고 다 그거. 다음 시간 되면. 진짜? 언젠가. Someday. That means before death. Right, 상태. 나도 육상 면습 볼 거예요. 나도 저기 친구 있어요. 반대로 해라.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어 좀 네가 내려가서 뛰어 상원아. 선배는 열받으면 이름 불러요? 그럼 더 열받게 해야겠는데? listen. this man. 나 선발 떨어질 텐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걸 몰라요? 다음 주 월요일에 탁준경 까고 나갔는데 왜 거기서 기록 안 좋으면 전국대에 선발 안 된다던데요? 근데 요 근래 계속 기록 죽 쓰고 있잖아요. 야, 넌 그게 재밌냐? 이런 게 뭐가 재밌어요? 그냥 차여운 얘기할 때만 쳐다보고 표정 변하는 게 재밌잖아요. 아, 죽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라 상훈아. 어? 이거 봐. 또 이름 불러주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I don't hate this. I oh dude, he is stunning. 거슬리네. He's getting jealous. 어 차. 오. 뭐야? 어 야 어디 가요? 이따 듣지 마요. 야 차여운, 아 너 왜 연락 쉽냐? 다 봤죠. 뭐를? 제가 연습 보러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Dude. 아팠잖아. 아,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보여주기 싫다고요. I'm dying. 난 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알아요. 아는데. Two.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여운아, 대회 언제야? The way he just 가요? went. Hold up. Look at what. Got it. And that little breath in. Oh my god. 여친이야 톡장? 있겠냐? 없어요? 없어. 왜요? 안 생기니까요. 야, 너 시간 언제 괜찮냐? 내일 말고 모레 어때요? 그나저나 갑자기 그 왜 필요한데요? 준경.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저 차연 안 괴롭혔는데요. 고. 야, 차연이 좋아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육상화? 신발이 다 떨어져 가더라고요. 신발? 어? 다 봐. 여보세요? 야, 너 차연 발 사이즈 알아? 당장 급한 건 아니죠. 응. 어차피 새 신발은 대회에서 못 신는다며? 근데 제가 골라도 돼요? 아, 보통 선수 본인이나 코치랑 같이 고르는 게 제일 좋긴 할 텐데. 무슨 얘기야? 아우, 깜짝이야. 못 본 사이 둘이 절친됐네? 야, 너 문현아 왜 담배에 진짜 가지가지 한다. 걱정해 주는 거예요? 시아야, 불에 좀 보도해 주라. 물렀거라. 그만해! He's so goofy. 어, 뭐 전화했었어? 긴급 상황이라길래. 아, 그거? 아니, 네가 하도 연락을 안 보길래. 선배, 양치기 소년 알아요? 아니, 야, 근데 애초에 네가 연락을 받았으면. 선배 집 근처예요. 얼마나 걸려요? 진짜? 우리 집 근처라고? 아, 전 선배는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예, 자연님은 맑고 깨끗하시고 저는 긴급 사태라고 그냥 거짓말이나 하는 놈입니다. 그냥 조화를 잡아 넣으십시오. 네, 수갑 두고 기다릴게요. Oh my. Sir. Stop that. 뭐야, 끊었어? 이게 뭐야? 선배한테서 여자애들 냄새 나요. 아, 이거? 그래서 오늘 늦게 온 거예요? 어? 오빠, 모레 만나기로 한 거 잊지 마요. 어? 어, 그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제가 갈게요. Oh no! 요나 벌써 가? Go get on the bus! Go get on! Don't let it leave! No! Oh no! Also, the ice cream is probably melted. But oh no! Come on, man!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스크림 먹을래? 좋아하네. Careful how you eat that. 너 여자친구 생긴 겨? 냄새가 그렇게 심해? 아우, 너 여자친구 왜 안 만들어? 아, 그렇게 인기가 없어? 그냥. 녹았네. I love her. 오래 기다렸나 보다.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깜짝이야. 뭐가요? 저희한테 신나게 연락 시키는 중이다. 싸웠어요? 몰라요, 몰라. 싸웠는지 삐졌는지 짐작이 안 가. 자, 고르시오. Blue. If the white one had green instead of 다른색. That, I would pick that. 좋아요. 잘 어울릴 듯? Hello. I would prefer it to be green. Like a very 근데 오빠, sharp color. 천연수술 원래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건 아닌데? 아니, 그냥 보통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싶어서. You better go 야! Get him. 야, 어디 가? 아, 뭐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뭔데요? 너 다음 주에 시합이라며 새 신발은 사줘도 못 신는다고 하던데. 뭐 아무튼. 아휴. 너! 야, 너 잠깐. 나요. 왜 그래? 선배는 선배 아무것도 몰라요. 아! He hates you almost as much as he hates himself, and I hate that I'm saying that. 아들 학교까지 오시면서 어떻게 말씀 한 번을 안 해주시나요? He could have just bought him like food. That would have been better. 차영 모델로 쓰신다면서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이제 하다하다 차영까지 부러워하게 생겼네. 그렇게 칭얼댈 시간에 너 오토바이나 정리하고 학교나 좀 열심히 다녀. 저 오토바이 판 지 꽤 됐는데 아직 학교는 똑바로 안 다녀서 그런가. 조심히 가세요. 뭐하냐? 안녕? 새 거네? 네가 산 거야? 비켜. 하긴 그지 새끼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그럼 꺼져. 누가 준 거 같은데. 우리 엄마의 사건에? 근데 나도 그냥 육상이나 할 걸 그랬다. 좀만 불쌍한 척하면 신발도 꺼져. 오 쉣. 칠래? 어차피 기록 떨어져서 대회 성적도 쪽팔릴 텐데. 나 치고 그 핑계로 정치 먹어. 학교에서 뭐 하냐 둘 다? 맞았냐? 아직이요. 따라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Dude, he's so jealous. See the hint. Please, for the love of God, see the hint of jealousy. 안 보인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해라. 차영! 나가서 준비하라고. 너 뛰면서 행복했던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 차연! 뛰어!